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6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. 한전이 발표한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2021년 연간 매출액은 60조 5,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.4%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243.4% 감소한 5조 8,6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았을 때 기록한 연간 영업 손실 2조 7,981억 원을 훨씬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입니다.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.